근데 저 뭐 쑥 좀 깨우시고 뭐 차 좀 따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죠. 이게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안 먹어도 되는데 워낙 먹던 사람이라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감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감자 국은도 안 드시고 과일 야채식으로 그죠? 예, 네, 과일 야채식 하고 감자는 요번에 우리가 아니, 조금 허리 때문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좀 항생제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자를 좀 구워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일만 먹었을 건데. 성주 스님 이거 지금 이 식생활 하신 지가 어떻게 될 횟수가 평생이시잖아. 예, 그래 이제 뭐 평생이라도 뭐 빵 같은 거 뭐 국수 같은 건 좀 예, 예. 예,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신선생님 오시면서 예. 제외하시고 신선생님 오시고 나서부터 뭐 완전히 다 그거 했으니까 어저께인가 계속 강조하시는 게 딴 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생방송 야채식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 별로 안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공하셨는 거예요. 이 세포 자체가 원래 프라나 호흡법하고 야채식 이거는 여기 몸이요 나중에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 동영상으로 얼굴 두 분 보이시다가 우리가 보는 시청자들은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하실 텐데 큰일이다 지금 이 상황이.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오시고 싶어 하는데 네 큰일이다. 좀 조용해질 때 좀 보자고. 그렇죠. 네, 조용해지면 보자고. 아직은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아직. 감자는 아무것도 없어서 감자만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어, 맞아요. 감자만 먹고 강원도도 안 돼. 옥수수 제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감자 옥수수만 먹는 사람. 우리 미경 씨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기 소개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는 아직 안 되는데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용하고 싶어요. 많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 아직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참외진홍 사랑하시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머리를 비누를 까만 그랬죠. 비누를 깔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답네. 샴푸 안 쓰고. 이게 무명초를 자르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무명초를 자른다는 건. 머리를 못 감았고 되게 찝찝해가지고. 아주 깔끔한 스타일 이랬는데. 깔끔하게 지났어. 전 다행히 그래도 탈모제도 바꿨으니까 써도 상관없는데 현주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뭐 머플러라도 머리에 쓰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없다고. 그거 어떻게 다니냐고 막. 그 머리로 있으면 되는데 왜? 머리 밀면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머리 밀면 뭐하나. 깊게 한번 명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삭발하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자른다 안 자른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팍 깊게 명상하고 계세요. 다 돼 있을 거예요. 머릿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약간 곱슬이라 팔아먹자 우리 머리카락. 응? 갖다 줘야 되겠다 미장원에. 아 이거 머리카락 사요 요즘 얘? 그래. 아니 안 사.
몰라, 가발한 사람들은 필요하겠지, 모르겠지만. 수도. 이게 1년 전에 그때만 약간 파마를 한 거라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길어서 이거 태우기 아깝는데. 애들한테 기부하려면 전혀 상관되지 않는 머리를 해줘야 되니까. 저 옛날에 기부하려고 한번 안 와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염색은 안 했는데, 안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염색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했잖아요. 머리결은 엄청 좋아. 저기 현주 씨. 안녕하세요. 아, 현주 씨, 우리 집 온 지 지금 며칠째 돼요? 지금 두밤 잤어요. 두밤 잤어요? 네. 근데 이제 먹는 거가 좀 과일만 먹고 미음 한번 먹었는데 어때? 흥미롭습니다. 예. 그 도시 생활에서의 칼로리하고 많이 조미된 그 압축된 음식에 보다는 더 포만감이 있고 더 풍요롭습니다. 제 몸에. 신 선생님, 현주 씨 우리 집에서 수행하는 거 잘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래, 현주 씨 오늘 오후에 삭발할 거예요. 하기로 했죠, 그죠? 예,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 스님 뵙기는 두 번째. 이제 수행을 위한 공부로서 말씀을 듣고는 두 번째 뵀는데 제 마음에 이제 중심을 안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번잡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요번에 머리 깎고 이제 수행자,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서 먼저 시작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단식이거든요. 네. 이제 저 물만 단식할 건데 신 선생님 이제 잘 이끌어 주셔야 되죠. 예. 예,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몸무게 공개하고 또 이제 단식 끝나고 나서 이제 삭발하고 현주 씨 삭발하고 이제 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할지 우리 구독자들한테 또 마지막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현주 씨? 아, 제가 이 동영상을 이 시간에 지금 삭발 전에 찍은 오스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모습과 내 저 그 단식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싶어요. 그래서 달라진 모습도 느끼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인사차, 감사차 제가 동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갑시다 우리. 예. 예. 체중 60에 60.7kg? 신장 162. 몸이 많이 떨어졌다. 그죠? 네. 몸이 많이 빠졌죠? 아, 그래도 처음에 뵀을 때 제보고 몸무게 많이 좀 빠졌다고. 많이 빠져갖고 오셨는데, 신선생 올라가요. 60kg면은. 가능할 걸. 아유, 50kg까지 빠지겠는데. 그지? 아이, 진짜 준비가 대단히 잘 됐다. 신선생하고 현주씨하고 몸무게 비슷하겠는데? 신선생님 58.5kg. 58kg가 그래도 뭐야. 170에 58kg. 나는 무슨 소리야 이거. 신 선생님, 저희들이 예. 그 단식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틀째죠, 단식. 예. 우리 그 우리 행자님, 그 김행자님이 같이 단식했죠. 예. 김행자님 60kg 했는데 이제 어때요, 김행자님 상태, 몸 상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침 식사를 집에 했는 일반식으로 해서 퉁퉁 부었었어요. 몸이 붓고 잠잘 때 이제 편히 잠자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제 하루 물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 24시간 이제 좀 지났는 것 같은데 그 24시간을 지났는 동안에도 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예. 잘 빠지지 않은 붓기가 벌써부터 그래. 예. 빠지고 잠자리가 잠시나마 또 더 편해진다는 그 변화가 또 틀려지죠. 이제 이 도량하고도 적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 다르잖아요. 아파트 기운하고 네. 일반 집 기운이 다르니까 거기에서도 적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신 선생님 몸 상태 어떠세요? 예, 뭐 네. 배고픈 거는 없고요. 약간 이제 에너지 이 몸에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떨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뭐 컨디션은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신 선생님 약간 뭐 기운이 없을 뿐이지. 예. 물은 드셨죠? 예.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물을 좀 안 먹고서 한번 가는 걸로 해봤습니다. 그래 오늘 이틀째인데 물은 한 모금도 안 했고요. 이제 그 물 축여가지고 양치만 물 양치는 이제 좀 했습니다만은 물은 한 방울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우리 집 지금 우리 이명자님은 지금 상태가 어떠죠? 오늘 단식 며칠째죠, 이명자님? 5일째. 5일째죠? 네. 어제 4일째 때, 막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꿀물을 반 숟갈 해서 미지근한 물로 한번 타 먹였어요. 너무 극도로,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했거든요, 이명자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명자님은 그 미지근한 꿀물 또 반컵 정도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동에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두 사람 다 사실은 삭발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께 이제 정식으로 얼굴은 이제 우리 김행자님이 예, 그 이제 마지막 단식 끝나고 몸무게 그거 하면서 그때 정식으로 얼굴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선생님 우리 이제 우리 식구들 네 식구인데 예. 콩이까지 예. 다섯 식구잖아요. 예. 콩이가 이제 우리 단식하면서 자기도 이제 사료를 좀 작게 주고 고기를 안 주니까 야가 자급자족을 안 해요. 예. 고기를 어디서 물고 왔어요, 야가? 뼈다귀를 발견했어. 예. 응? 저 마당에 뼈를 하나 발견했어. 그 야가 예. 사냥을 할 수도 있어요. 쟤는 사냥도 잘해요. 예. 콩이는. 예. 네. 그래 그냥. 지도 자급자족 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고기를 사서 줄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그렇게 가야죠. 예. 그래서 이번 그 정식으로 우리가 요가라든지 요가 호흡 요가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식구들 단식이 좀 끝나고 나서 몸 상태 약간 이제 주수식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나. 다 에너지들이 지금 다 떨어져 있거든요. 또 다 지금 정화 과정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 또 그 우리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왜 단식을 하며 이런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토요일 날 2시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서 순주 신선생이었습니다. 또 건강하십시오.